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빠르고 스타일나고 패턴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인치 보는 방법을 살짝 설명드렸고, 그리고 패턴은 4분의 1 쪽으로 된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어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패턴을 뜰 거예요. 어떤 패턴을 뜨려고 하냐면, 자, 지금 이번 시간에 가르쳐드린 패턴 하나 가지고도 기존에 나와 있는 한 스타일 한20% 정도는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패턴이냐면 볼게요. 하이웨스트, 이렇게 하이웨스트, 로우웨스트, 자, 그 다음에 A라인, H라인, 타이트. 한 패턴 제가 뜨면서 바로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패턴 뜨는 거 일단 처음부터 계속 비슷비슷할 거예요. 먼저, 자, 내가 뜨려고 하는 하이웨스트 이 패턴이 기장을 한17 정도로 나볼게요. 먼저, 기장을 맨 밑에서부터 17이라는 위치에 놓으세요. 여기도 한번더17 놓고 평행하게끔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형 갖다 놓고 앞중심과 정확하게 만나고 고정하실게요. 그 다음에 패턴을 원형을 똑같이 카피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낫지 넣는 부분이 있어요. 앞판과 뒷판을 나중에 만날 때 밀리지 말라고 넣는 낫지 부분 표시해 주시고 다트 부분 표시해 주세요. 다트 부분도 표시하시면 자, 앞판 원형은 떴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라는 선 연장해서 줄게요. 낫지 부분 표시할게요. 다트 부분, 자, 다트 부분도 그냥 직선으로 표시할게요. 자, 간혹 이 패턴을 조금 배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다트를 직선으로 해요라고 하면은 자, 의문을 들어요. 왜 교재에는 앞판 다트는 날씬하게 양쪽 날씬하게 하고 뒷판 다트는 볼록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왜 직선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 단계 올라왔을 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텐데 너무 패턴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면 옷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짜증나기 시작하니 모든 부분을 쉽게 처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이웨스트라는 지금 이 디자인을 보면 하이웨스트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는 여기를 웨스트 허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2인치 정도, 자, 2인치면 이 자에서 1인치, 2인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인치를 표현할 거예요. 여기가 하이웨스트 부분인 2인치 정도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허리서부터 평행하게끔, 자, 이렇게 평행하게끔 선을 그려주고, 다트도 평행하게끔 그려주세요. 여기도 평행하게끔 그려주세요. 자, 앞판은 골시이기 때문에 골시 표시할게요. 자, 골시가 모르면은, 어떤 뜻인지 모르면은, 간단한 거겠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은, 원단을 접어서 골린 부분을 말씀하는데, 확인해 보시고, 자, 제가 지금 하이웨스트를 지금 떴는데, 여기서 살짝 포인트 하나만 넣어볼게요. 지금, 허리에서 제가 직선으로 넣어서 하이웨스트를 들어갔는데, 이 다트 부분을 직선에서 살짝, 자, 직선이 여기였다면은, 조금, 0.12 정도를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0.12 정도를 놓고 얘를 살짝 오므려들게. 왜? 사람을 보면 허리 짤로 힙본 곳. 자, 제일 얇은 허리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서는 조금 더 커져야지. 여기보다 여기가 좀더 커야지만 옷이 편안하고 허리에 숨쉬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인 부분에서 안쪽으로 0.12 정도씩을 들어가서 그려주면 이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커지면서 편안하게 놓이는 거예요. 자, 하이웨스트에는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하이웨스트를 제가 뚝딱뚝딱 떠서 요 지금 디자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끔 이 패턴을 뜬 거예요. 뭔가 카피해가지고 떠서 얘를 지금 제가 잘라서 이 패턴으로 하이웨스트 옷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제가 큰 거 한 것 없지만 이게 패턴이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요 패턴, 로우 패턴을 뜨면 자, 허리보다 이번에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번에는 1인치 정도를 내려갈 거예요. 1인치 정도 로우를 할 거예요. 자, 2인치 정도까지도 로우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흔히 반골반, 1인치 내린 걸 반골반, 2인치 내린 거를 골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는 그냥 반골반, 로우 웨스트를 한번 떠볼 거기 때문에, 자, 허리에서 1인치 내린 로우 웨스트를 떴더니, 지금 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로 합칠게요. 자, 다트의 양 이만큼과 이만큼을 합쳐서 보니까 1인치 정도의 다트량이 나와서 저는 가운데 부분에다가 다시 다트를 하나 잡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다트를 그릴 때 해요. 다트 길이는 얼마예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트 길이를 이만큼을 놓던 이만큼을 놓던 이만큼을 놓던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체형에 따라서 중요한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일 이 힙선이 여기 부분만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간 정도로 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반 4인치 정도 내리세요 라고 하면 그거의 머리 밖에서 항상 다트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패턴은 절대 디자인은 뭐가 정답입니다 라고가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면 뭐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거에 밖에서 패턴이 그러니까 흔히 라인이라고 곡이 예쁘게 안 나와요. 내가 봤을 때 요게 예쁘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기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4인치 정도를 놔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모든 부분에 다트는 4인치라고 각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 예쁜 것 같다. 항상 패턴은 그런 식으로 익히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다트를 하나로 만들어줘서 지금 여기를 자르면 로우 웨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로우 웨스트, 여기는 하이 웨스트. 자, 그렇게 해서 로우 웨스트와 하이 웨스트를 제가 한꺼번에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라인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똑바로 내리면 그렇죠. H라인이 돼요. 자, H라인에서 1반 정도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나간 점과 힙선이 여기 아니에요. 제일 튀어나온 여기 부분, 제일 튀어나온 이 부분하고 연결했어요. 그리고 A라인은 각이 졌기 때문에 살짝 여기서 이 각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자, 얘는 A라인이 됐어요. A라인 할 때 여러분들 선 그을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게 힙선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디자인 실루엣이 나오냐면 힙까지는 맞고 이렇게 퍼지는 A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쭉 가서 편안한 A라인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이트 스커트라고 하는 거는 H라인에서 반인치 정도 잡고 곡자로 힙선과 반인치 들어와져 있는 이 점을 연결시켜 주는 곳이 어디다? 타이트 우리는 스커트라고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 2, 3분 동안에 지금 설명을 드려서 한 5가지의 별거 아닌 패턴을
떴어요. 이 별거 아닌 이 패턴들이 우리가 기존에 입고 있는 스커트의 20,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내가 원하는 스커트를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원하는 게 하이웨스트였어요. 하이웨스트 스커트를 봤더니, 저 기장은 나는 무릎 살짝 위에 올라가는 한 17인치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먼저 밑에서부터 기장까지 17을 놨어요. 자, 17을 놓은 다음에 원형 패턴을 갖다가 댔어요. 그리고 2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다트를 똑바로, 그런데 안쪽으로 0.12mm로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려줘서 하이웨스트를 떴어요. 자, 그 다음에 로우웨스트는 허리에서 1인치 정도 내려서 뜨고 다투가 두개 있던 거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라인을 보면 실루엣은 똑바로 내렸을 때 H 라인 바깥으로 일반. 자, 2인치 나가면 가능해요. 3인치 나가도 가능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패턴을 설명드리거나 이럴 때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없어요.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반인치 말고 더 들어오면, 그런데 종아리 허벅지에 끼기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를 잡은 거고, 그 반인치보다 좀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패턴을 뜰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떤 치수의 머릿속에 각인을 팍 시켜버리면 계속 그게 따라와서,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일반이 A라인으로 나갑니다. 그럼 모든 여러분의 패턴은 일반이 나가 있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내가 A라인을 더 예쁘게 더 퍼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2반을 나가건 3인치를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눈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A라인, A라인 좀 적은 것 같은데 난좀더 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옷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 실루엣이고 룩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게 지금 프론트 앞판을 제가 떴는데 뒷판 또한 똑같이 놓고 하이웨스트 2인치 올려서 그려주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쟤는 너무 쉽게, 림바는 너무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뜨다가 모르지? 라고 하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림바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로 이렇게 여기 모두 공간이나 이런 곳에 와서 물어보면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그 모두 공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도 직접 참여하셔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배워서 갈게요. 자, 제가 마무리로 A라인으로 커팅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A라인, H라인, 타이트, 하이웨스트, 로우웨스트를 스커트도 뜨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커트를 가지고 제가 찾아뵐게요. 쉽고 재밌고 빠르고 스타일라고의 포고 패턴 립 뜨는 립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